어제 군사 분계선에서 남북의 군인이 만났던 이 장면은 사전 약속 없이 즉석에서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만남이었습니다. 8년 전 오늘 연평도 포격이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조금씩 풀리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 철도를 잇기 위한 공동조사도 이번 달 안에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최재현 기자입니다. 어제 공개된 비무장지대 남북 군인의 만남은 서로 미리 약속한 게 아니었습니다. 공사 현장을 보러 온 우리 군 책임자가 북측에 말을 걸면서 시작됐습니다. 손을 내밀어 악수했고 직책도 묻고 답했습니다. 북한 군인은 현장 책임자로 대령급이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사전 약속 없이 현장에서 갑자기 만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인들이 사전 약속도 없이 서슴없이 다하고 사는 데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군사비서 후속 조치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도로 연결과 지뢰 제거, GP 철거 같은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들은 대북 제재와 무관해 남북이 주도적으로 속도를 내는 양상입니다. 제재 관련 협의가 필요한 사업들도 더디지만 조금씩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는 이르면 다음 주 시행될 전망입니다. 철도 공동조사가 이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달 중에. 유엔에서 대북 제재 면제 조치를 받는 대로 공동조사 일정이 정해질 텐데 이르면 내일 오전 유엔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은 또 동케이블로 된 남북 직통 회선을 광케이블로 개선하는 방안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